점 3,4를 점 4,2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A,B가 점 -1,1로 옮겨질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보니까 3,4가 4,2로 갔어. 3,4가 어떻게 됐냐? 4,2로 갔다. 4,2. 요거에 의해서 A,B가 이걸로 갔다 이거네. 마이너스 2,1로 갔다는 얘기네. 그랬을 때 AB값 구하라. 그럼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이제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4가 나왔다는 얘기. X축방에 1만큼 갔다는 얘기네. 그럼 2가 나왔다는 얘기. 4가. Y축방에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게 이거란 말씀이네. 따라서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네. 요거 b 마이너스 2는 1. 그럼 b는 3. 그 답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야 그럼 두개 더하면 0. 그 답이 0이구나. 0. 0이다. 5번.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직선 3X 더하기 4Y 빼기 2와 접할 때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죠. 일단 평행이동 하자고.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X 마이너스 A 대 A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잖아. X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로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요게 이제 평행이동 한 거고. 그래도 한 거, 요게 뭐라고? 요 놈하고 접이라고. 요 원이 3x 플러스 4y 빼기 2는 0. 요 놈하고 접이라고. 접한다. 그럼 이제, 그럼 요 원하고 요 직선이 접하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지. 첫 번째 뭐냐?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대입법을 풀어가지고 판별식은 0 해놓고 a를 구하는 방법인데, 아이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 너무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a,0이고 요 점하고 요 직선과의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 반지름이 나오면 이게 반지름 1이잖아. 반지름이 나와 버리면 접하겠지. 그치? 반지름이 나오면 접한다.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지. 만나지 않는 거고 반지름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사의 거리, 그럼 루트 분모, 루트 x 개수의 제곱하면 9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해놓고 요 a하고 0을 요 x하고 y에다가 넣어. 그러면은 3a, 0은 안 써도 되겠다. 빼기. 요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 반지름 1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분모는 루트 25니까 5지. 루트 25잖아. 5라고 5. 야, 그럼 5 쓰고 그 양변에 5를 곱하자. 5 곱하면은 절대값 3a-2는 5라는 식이 나온다. 따라서 3a-2는 5가 되던지 아니면은 3a-2는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되지. 그럼 이항해. 그럼 3a는 얼마냐? 7. 그 a는 3분의 7이네. 3분의 7. 자, 그럼 요거는 자, 마이너스 2 이항해. 그 마이너스 3. 그럼 a는 얼마? a는 얼마? 그러니까 a 값두개 나오는구나. 3분의 7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아, 모두 구하시오. 3분의 7하고 마이너스 1두 개다. 6번. 점 3,1을 x축, y축,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 b, c라고 할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돼. A, B, C. 다 구해야 돼. 이게 뭐든지 간에. 자, 그럼 먼저, 3,2가 있고, 3,2. 요거를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X축 대칭이동 시켰지?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시킨 점의 좌표가 A라고 했어. A. 그러면은, X축 대칭이동 시키면은, y축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 그러니까 3,2가 되네. 3,2. 그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 Y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시킨 게 B야. B. Y축 대칭 이동 시킨 게 B라고. 그러면은 3,2를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X축 좌표 부호가 바뀐다.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지. 마이 3,2. 다음 세 번째. 직선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킨 게 C다. C.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킨 게 C. 이건 이제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키면은 이두개그 좌표의 순서가 바뀌어. X 좌표가 2가 되는 거고 2. 그다음에 Y 좌표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찍으면 되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A는 3,-2. 여기가 A. B는 이제 -3,2. -3,2 여기. C는 2,3. 2,3 여기. 자, 그 놓고 이제 그러면 C. 요 삼각형 넓이네. 이 삼각형 넓이다. 그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밑변은 이거 잡으면 되겠네. 그치, 원점 지나는 요. 그래서 이제 요 점은, 요 길이는 요두점 사이의 거리지, AB. AB. 그래서 요두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3,-2. 그러니까 3,-2. 그다음에 -3,2. 요두점 사이의 거리로 풀면 되지. 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마이너스 3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 제곱하면은 16 그러면은 루트 52 그러니까 2루트 13. 그요 길이가 2루트 13이다. 2루트 13.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높이는 이 길이거든, 이 길이? 이 길이? 그니까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로 구하는 거야. 그치? 요 직선. 그니까 AB를 지난 직선. 그니까 요 C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지, 길이가. 그래서 그러면은 A, B 저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원점을 지나고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네. 그치?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은 3 곱해, 양변에 3 곱해. 그러면은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럼 이제 공식 쓰려면은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이항시켜.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2x 플러스 3y는 0. 그러면은 요 C점 2,3이잖아. 그럼 2,3하고 요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여기 거리 구하자. 그 분모 루트 x 계수에 제곱하면 4 더하기 y 계수에 제곱하면은 9 분의 절대값 2하고 3을 x에다 2 와다 3 넣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2 하면 4 더하기 3 곱하기 3은 9. 그래서 뭐 되냐? 루트 13분의 13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루트 13 아니 뭐였냐 까먹었다 루트 13분의 13이라고 루트 13분의 13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야 그럼 삼각형 넓이 나왔네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아 답은 이제 이렇게 나왔다 답 밑변 2루트 13 곱하기 높이는 루트 13분의 13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2분의 그러면 아이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돼. 루트 13 약분되고 그다음에 2 약분 13이네 13. 13.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는 13이 나온다. 13.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봐야 대충 이제 스토리가 잡힐 거야. 다음 7번. 직선 ax 더하기 3y 빼기는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1,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 a제곱은 1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대칭 이동이 대칭 이동. 먼저 대칭 이동 시켜야겠네. 대칭 이동. 그럼 이제 대칭 이동한 직선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은 x에다가 y 넣고 y에다 x 넣으면 돼. 그럼 대칭 이동한 직선은 ay 더하기 3x 빼기 2는 0이네. x부터 쓰자, x부터. 3x 플러스 ay 마이너스 2는 0. 야, 이게 이제 대칭 이동한 직선이야. 야, 대칭 이동한 직선 나왔고. 두 번째. 요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이건 좀 봐야 돼. 요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원 이렇게 있잖아, 원. 원. 직선이 원의 넓이를 반띵하려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야. 그치? 원의 중심 지나면 반띵 되겠지. 야,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이 뭐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잖아.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난다고. 야, 그럼 이 점을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니야. 야, 대입해. 대입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y다 1, 여기다 마이너스 2y다 1 대입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a 빼기 2는 0. 그럼 a는 얼마? 그럼 a는 8이 되는 거지. 8. 8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거.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해. 그럼 뭐가 된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직선이 어딜 지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물어보는 문제. 8번. 직선 2x 빼기 y 더하기 6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을 L이라 하고, 직선 L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을 M이라고 할 때, 두 직선 L, M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L하고 M을, 일단 L하고 M을 한번 찾아보자. 도대체 뭔 소린지. 야,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L이거든? 그러면 L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지.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X가 있잖아. 그러면 이 가로, 요 X 마이너스 5를 쓰고, 빼 더하기지, 이거. 빼기구나. 빼기 y 더하기 6은 0. 그 전개하면은 2x 빼기 10 빼기 y 2x 더하기 6은 0. 그럼 2x 빼기 y 빼기 4는 0이네. 그럼 이제 l 나왔고. 그다음에 m. m은 뭐냐? l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대, m은. 그러면 m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서 x 대신에, 그 l을 대칭 이동했잖아, l을.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은 2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이 나왔어. 그럼 이제 마지막 뭐냐, 그러면은. 요세 개, L, M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거 한번 그려볼까? 그럼 먼저 이제 요 직선은 그 X좌편, Y좌편을 구하자. 그 X에다 0 대입해봐. X에다 0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4가 나오지. Y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제 그 Y좌편이 마이너스 4. y에다 0 집어넣어봐.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x는 2네. x는 2. 아, 그러니까 요두 점을 지난 직선이야. 두 점을 지난 직선. 그래서 그리면은 뭐한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 놈도 이제 이놈 그리면은 이제 x에다 0 대입하고 x에다 0 대입하면은 y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0, 그 y에다 0 대입해보자. y에다 0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두 개의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가 되냐? x축과 요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가 되네. 여기. 야, 결국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삼각형 넓이. 그럼 이제 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야, 그 밑변 얼마냐고, 밑변은. 하나, 둘, 네 칸. 그치? 요거 이제 2잖아, 2. 마이너스 2. 그럼 네 칸이지?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높이는 여기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또 4가 되네. 4.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4 곱하기 4 나누기 2라고. 그럼 8이다, 8. 답이 8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 9번.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도로 AB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을 잡으면 두 도시 PQ의 좌표는 각각 P, 5,2, Q, 3,4이다.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도시 P에서 도로 A에 위치한 휴게소 R, 도로 B에 위치한 휴게소 S를 거쳐 도시 Q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휴게소 R, S의 위치를 찾아보시오. 단 도시와 휴게소의 위치는 점으로 보고 도로의 폭은 생각하지 않는다. 야, 근데 이 문제는 아예 대놓고 알려주고 있네.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야, 이거 대놓고 알려주고 있네. 야,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이거지. P에서 출발해가지고 P에서 출발해가지고 R 찍고 S 찍고 Q로 가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제 R 찍고 S 찍고 Q로 간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갈 때에 최소 가는 거리가 최소 가는 거리가 최소.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 그러면 점이 뭐냐면 P, R, S, Q 점이 네 개지. 점네 개가 최소가 돼야 돼. 최소 가는 길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요점네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대칭 이동시키는 문제야. 점네 개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일단 P랑 Q는 고정된 점이야. P랑 Q는 고정된 점이고, R이랑 S는 고정된 점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이지.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Q,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P에서 여기에서 쿠션 때리고 S로 가가지고 쿠션 때리고 오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쿠션 때리는 벽, 요 벽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요 벽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칭 이동시키냐? 벽에 가까운 점을 대칭 이동시켜. 벽에 가까운 점. 자, 그럼 벽에 가까운 점. P, 그러니까 A에 대칭 이동시키는 게 A, P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P. 그럼 P를 이제 여기 A축에 아니라 X축에 대칭 이동시켜. 그러면 이제 요 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요걸 이제 P'로 두자고, P'. 그 다음에 S축에 대칭 이동시켜. S축이 아니라 Y축. S가 있는 Y축에 대칭 이동시켜. 그럼 여기가 이제, Q'가 된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 4가 되는 거지. 해놓고, 어떡하냐?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X축, Y축과 만나는 여기가 이제 RS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림상 이해되지? 이렇게 이점 4개가 한 직선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최단 거리가 된다. 최단 거리. 아, 참 구하는 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R과 S의 위치구나. 그럼 R과 S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X절편, Y절편이네. 그치? 요게 X절편, 요게 Y절편. 그래서 마이너스 3,4랑 5, 마이너스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자고. 그러면 이제 Y는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 5에서 마이너스 5, 그럼 5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8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8분의 마이너스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지나니까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를 쓰는 거야. 요거네, 요거. 요직선이지. 자, 그러면은 이거 아예 저기 양변에다가 4를 곱하자. 4를 곱할까? 4를 곱하자. 4를 분수가 있으니까 4 곱해. 그러면은 4y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3 가로 x 더하기 3. 이거지, 이거? 이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부터 구할까, 이거? r부터 구하자. r. 그럼 r은 x절 편이잖아. y다 0 집어넣으면 돼. y다 0. 아,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자, r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을 한다. 0 대입해.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3 가로 x 플러스 3. 그 양변에 마마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3 나눠. 3 나눠.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그럼 x는 3분의 16 빼기 3이네. 그건 3분의 7이네, 3분의 7. 3분의 7이지. 따라서 r의 좌표는 뭐가 되냐? 3분의 7,0이 되는 거야. 3분의 7,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구하냐? S. 그 S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나오겠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나온다. 그래서 이제 S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 X에 0 대입한다. 그 X에다 여기다 0 대입하면 4y 빼기 16은 그 마이너스 3에다가 3 곱하니 마이너스 9네. 그럼 4y는 넘어가면은 7. 그 y는 4분의 7이네. 따라서 0,4분의 7이 된다. 0,4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답을 쓸 때는 정확히 써야 돼. R 해놓고 가로치고 3분의 7,0 S 가로치고 0,4분의 7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돼. 심하게 하자.